중국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자 중국 당국이 직접 신천지 단속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가운데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이 어떻게 신앙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20년 동안 전주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온 목회자가 있습니다. 전주 한화교회 김창무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제18회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다녀왔습니다.